네, 안녕하세요. 피아노 치는 박지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세 가지의 리하모니제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코드를 보더라도 그한 가지 코드 안에서 쓸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예쁜 사운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베이스 노트를 바꾸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어떤 곡을 치더라도 그 곡을 굉장히 클래식적인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바꿔줘요. 사실 이 방법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냥 베이스 노트를 이름 대신 삼음 혹은 오음 혹은 칠음으로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즈 스탠다드 바디 앤 소울을 친다고 했을 때 원래 코드 그대로 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겠죠. 이 바디 앤 소울을 베이스 노트를 바꾸는 방식으로 리하모니제이션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를 어떤 코드 톤으로 바꾸던 예쁜 사운드가 나긴 하겠지만, 직접 베이스 노트를 여러 가지 코드 톤으로 바꾸어 보고 가장 예쁜 코드 톤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아직 감이 안 잡히시거나 예시 보이싱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제가 앞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바디 앤 소울 헤드 전체를 베이스 노트를 바꾸는 방식으로 리하모니제이션을 한 악보를 만들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디미니시와 서스포로 코드를 읽는 것인데요. 이건 제가 몇주 전에 올렸던 베리에리스 보이싱과 관련된 보이싱이에요. 아직 그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해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고 이해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동영상을 봤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폴카다츠 앤 문빔스라는 스탠다드 재즈 곡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네 마디를 있는 그대로 쳐볼게요. 이번엔 코드를 디미니시와 서스포 코드로 볼 건데요. 간단하게 마이너나 메이저 코드는 디미니시 보이싱을 대입을 하시면 되고, 도미넌트 7이 나왔을 경우에는 서스포를 친 뒤에 도미넌트 7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마디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드는 F 메이저 7이죠. F 메이저 7에서는 반음 밑에 있는 E 디미니시를 사용을 할수 있다고 배웠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멜로디가 올라갈 때 디미니쉬 보이싱으로 생각해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 다음 코드는 D-7인데요. D-7 역시 반음 밑에 있는 C샵 디미니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멜로디를 따라서 디미니쉬를 쓸지 마이너를 쓸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D-7에서 멜로디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F는 D-, 그 다음에 G는 E 디미니쉬, 그 다음에 A는 다시 D-, 그 다음에 C는 다시 D-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다음엔 G-7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역시 F샵 디미니쉬를 쓸수 있는데 F샵 디미니쉬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디미니쉬를 안쪽에 치고 G-7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C7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미넌트 7에서는 서스4에서 3로 해결하는 방식을 써볼 건데요. 멜로디가 E와 D죠. 그럼 여기서 그냥 서스4를 처음에 치고 그 다음에 3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폴카다츠 앤 문빔스를 디미니쉬 보이싱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치면 이런 사운드가 나요. 이런 식으로 모든 코드에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폴카다츠 앤 문빔스 전체 악보 역시 PDF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해주세요. 세 번째 방법, 반음 위 코드를 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쓰시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떤 코드를 치기 전에 반음 위에 코드를 치고 다시 원래의 코드를 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는 스탠다드 곡에 이 방법을 대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원래 코드로 이 곡을 치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자, 이제 이 곡의 반음 위에 코드를 쳐서 대입을 해볼 건데요. 치기 전에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반음 위 코드를 칠때 어떤 코드를 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멜로디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코드가 G-7 플랫 5잖아요. 근데 멜로디가 C니까 우리는 G에서 반음 위 A 플랫 코드들 중 C가 포함되어 있는 A 플랫 메이저 7이나 A 플랫 7을 치고 G-7 플랫 5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아무 멜로디가 없다면 그 코드와 같은 코드를 쳐주는 게 예뻐요. 만약 C7인데 아무 멜로디가 없다면 D7을 치시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I Love You를 리하모니제이션 하게 되면 이런 사운드가 납니다. 이것 역시 전체 악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세 가지 리하모니제이션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어떠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제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